네, 안녕하세요. 내집장만TV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김량장역 도보 12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방 3개, 욕실 2개, 그 다음에 베란다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입주금은 단돈 2,000만원부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니까 한번 집부터 보겠습니다. 자, 키 큰 장 3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키 큰 장 3개로 되어져 있고, 밑에는 이렇게 띠용 시공이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그 다음에 부츠 이런 거 놓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 슬라이딩 3연동 도어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방이에요. 자, 주방을 먼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주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약간 좀 티가 날 수 있는 게 외벽 두께가 상당하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주방 창 보시면은 이쪽이 엄청 두께감이 있죠? 그러면은 이쪽 외벽이랑 이렇게 보시면은 적어도 최소 30전 이상 되는 그런 두께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덕션, 상부 인덕션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주방 창이 있어서 음식 냄새 환기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상부장에도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장도 보시면은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이쪽에도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에어프라이어 정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양문형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하나 나오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분 자리 어디다 놓냐 하시면은 저 이쪽에 이렇게 의자 있는 공간 있죠? 자, 여기다가 놓으셔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넓어서 거실 이쪽에서 딱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나왔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트월이랑 소파 자리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어컨이 설치가 이렇게 스탠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자리 제가 봤을 때 4인용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고요. 자, 보일러 온도 조절이 보이고, 자, 비디오 폰, 그 다음에 조명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아트월 자리인데요. 자, 아트월 자리에 이렇게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 거리감이 꽤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TV 한 65인치 정도 놓으시면 딱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공간 아까 제가 냉장고나 이런 거 놓으시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여기다가 수납장 이런 거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공간이 제가 봤을 때 꽤나 활용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방 보여드리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양변기 있고, 여기 선반 이렇게 짜여져 있네요. 수납장, 그 다음에 세면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샤워부스 공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방 보러 갈게요. 자, 안방 가시기 전에 이 왼쪽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있는데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사이즈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같이 보시면서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 어떻게 하실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 당연히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자,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욕실에는 이제 간단하게 세 안 정도 쓸수 있게끔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여기 샤워기까지 달려있네요. 세면대, 양변기, 그 다음에 수납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방, 작은 방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또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쭉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베란다 방입니다. 베란다 방인데 이 전에 또 방이 하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나와 있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고, 자, 이것도 같이 고객님들이 어떻게 가구 배치 하실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베란다 한번 볼게요. 자, 베란다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전도 이쪽으로 두 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방, 이라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사이즈가 작으니까 작은 방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작은 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이게 조금 더 작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이제 고객님들이 어떻게 쓰시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부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더 뵐게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계식이 하나도 없고 자주식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점도 이 집의 충분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내집장만TV 임부정이었고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오른쪽 상단번호로 문의전화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